소녀로 팀장이 제시한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은 오늘 이제 내 차례인가?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시장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또 업종이나 섹터들이 그동안 많이 못 갔던 것들, 이제는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오늘의 해답은 소녀로 팀장께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좀 보시나요? 네, 완성차 부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멀미가 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이 손녀로란 사람이 금요일날 나왔다가 월요일날 나왔다가 목요일날 나왔다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한결같습니다.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주들이 뭐 2차전지부터 뭐 의료 AI,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양봉 나오면서 맥점 잡고 있는 섹터들을 제가 차근 차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전지 말씀드렸고 반도체 말씀드렸고 AI 말씀드렸고 의료 AI 말씀드렸고 로봇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는 의료기기 말씀드렸고 오늘은 완성차 부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뉴스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음봉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사실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익 관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터도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정말 매매를 잘 못해. 매매 자신 없어. 손들은 당연히 못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완성차 부품 관련 섹터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에서 나왔던 성장주의 투심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뉴스들은 다 말씀드렸다고 하고 일단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테슬라가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는 4% 올랐고 어제는 6% 올랐고 오늘은 2.29% 상승하면서 3일 연속 랠리를 보여줬는데 일단 조금 넓게 본다고 하면은 뭐 현대차든 기아든 테슬라든 2분기 실적 피크를 기록을 하고 3분기에는 2분기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을 열었을 때 못한 건 맞습니다. 2분기보다 못했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뭐 적자 전환되기도 하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하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완성차 기업들은 10에서 15%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방어를 하는 부분을 보시다 보니까 이제 이 완성차 기업들이 조정이 다 된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낙폭을 보여줬고요. 네. 이런 부분에 이런 시점에서 테슬라가 판가 인하를 이제 그만하고 실적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이버 트럭은 1년 이내 환매를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상해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의 가격은 올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랑 GM 포드도 향후 판매 목표를 다시 재조정하면서 재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들이 좀 외인과 네. 기관이 안정적으로 개인 투자분들 매도 물량을 받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너무 싸다. 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싸다라는 이야기에 투자자들이 도는 시점 그때가 좀 맥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네. 시점이 어제 오늘 이틀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완성차 부품 자동차 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동안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소외되어 있고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자동차,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서현 이화라는 종목입니다.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자동차용 부품 전문 생산업체이고 현대차, 기아가 주력 매출처고 벤츠랑 폭스바겐도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대동 소이하게 2분기까지 최고 실적을 보여줬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한 15% 좀 훼손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는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와 살짝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서현 이화가 미국 전기차 업체 A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 수주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밝히진 않았지만 다들 테슬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가 자신들의 자신감을 발표했을 때 서현 2화가 혹시라도 사이버 트럭에다가 부품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좀 드라이빙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인도 스탈린의 나밀타두 주 총리가 이제 그 나밀타두주에 이제 항구 개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차 부품 공장을 위한 정책 지원금을 이제 배포하고 있는데 그 정책 지원금을 서현 이하가 확보를 했고요. 네. 그 확보한 자금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완공 시에는 충분히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반영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바닷권에서 우상회하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2주 가까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완성차 부품은 어제를 기점으로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변동성 강한 종목 서현 2화니까 단기 수익 관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SL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네, SL 같은 경우는 이제 서현 2화와 마찬가지로 저평가 매력도와 안정적인 실적, 그다음에 국내에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해외 GM, 포드 등 다양한 OEM 기업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요 경영진이 보유 지분 6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품절주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투심이 집중됐을 때 작은 자금으로도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3분기 안정적 실적 및 발표, 그다음 연간 최대 실적이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증권과 DB금융투자 두 가지 증권사에서도 확인된 실적 그리고 2023년 수주 레벨업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수주 목표를 1.7조 원으로 사업 계획 대비해서 129% 기록하면서 완성차 부품주 중에서 연간 실적이 가장 크게 실적이 개선될 종목으로는 SL을 보고 있다. 여기 좀 말씀드리고요. 주가 네. 움직임은 유사합니다. 근데 서현 2화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은 SL은 기관 투자가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두 가지 종목 서현 2화와 SL을 알려드렸어요. 최근에 어쨌든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외국인 수급을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제 내 차례일까요? 자동차 부품주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이 키워드를 알려드렸죠. 관련해서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기도 하고 또 정말로 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S&T 모티브를 좀 말씀을 드릴까 예.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저위험탄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뭐 주가가 뭐 지난 8월에도 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사그랐던 좀 아쉬운 종목인데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대우정밀부터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과거 이제 국방부의 산하 있던 조병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방산주로 아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차 모터 부분, 그러니까 구동 부품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사실 S&T 모티브가 아직까지는 대부분 매출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3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전년 대비했을 때는 사실 뭐 확연하게 뛰어난 성장이 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불안한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마찬가지로 GM향 이제 DU가 마찬가지로 매출 견인이 다시 이제 주도가 될 것이라는 걸 확. 확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자동차 전미 노동자 협회가 마찬가지로 지금 파업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GM향 매출 부분들이 자동차 구동계 부품에서는 실적 견인이 좀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뭐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이 부분을 뭐 따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HEV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형 차량이라든가 혹은 전기차,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구동계 모터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S&T 모티브에 대한 메리트 포인트는 부품 쪽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실적 정성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방산산업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에 이제 K15 기관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K3 기관총을 이제 대체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볼트 액션 기관총이다. 뭐 세 발 쏘면은 총알이 막힌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 많던 K3 기관총을 이번에 K15 기관총으로 이제 타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간의 어떤 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T 모티브까지 뭐 방산과 또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한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는 정말 실적의 힘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끌어주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